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부산 해운대의 한 주점에서 20대 남성 10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한 명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등 모두 4명이 다쳤는데요. 최근 부산 도심에서 이 같은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수욕장 인근 거리입니다. 순찰차가 줄지어 서 있고 경찰관들이 한 건물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인근 유흥주점에서 20대 남성 10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인 겁니다. 집단 패싸움이 벌어진 주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바닥 곳곳에 유리조각이 깨져 있고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술집입니다. 한 명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부산 도심에서 이 같은 집단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KNN이 단독 보도한 부산 해운대 조폭 패싸움부터 서면 도심 조폭 폭행 사건에 이어 또다시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겁니다. 때문에 올해 초 치안 강화를 위해 출범한 각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형사기동대가 나가서 위력순찰하는 것 자체가 의미는 있는데 전략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 관할 지구대 파출소도 최초의 폭력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순찰차가 여러 대 총력 대응을 해서 빠르게 그 분위기를 제압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 경찰은 이번 집단 난투극에 가담한 10명 가운데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 싸운 이유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예식장으로 변질된 국내 최대 유스호스텔 관련 속보 이어갑니다. 청소년보다 주말 예식 손님이 몰리자 유스호스텔은 주차장 280면을 추가로 지어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식 허가도 안 받고 3개월째 불법 운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유스호스텔에 최근 지어진 철골 주차장입니다. 결혼식이 열리면 주차장은 만차입니다. 주말마다 계속된 교통난에 유스호스텔은 주차장 280면을 추가로 지어 사용해왔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구청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어진 유스호스텔은 지난달 초까지 주차장 증축 관련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기준 미달로 한 차례 자진 철회했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8월까지 인가 기한을 늘려줬는데 그 사이 석 달이나 몰래 사용한 겁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연한 현행법 위반인데 관할구청은 전혀 몰랐습니다. 주말마다 예식 손님이 몰리지만 평일에는 사용 안 하더라는 황당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금년 당시에는 주차장을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국토의 개인비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에 따라서 형사조 고발 조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업체는 앞서 소방완비 허가를 받은 터라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면서도 최종 허가 전까지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 남구청은 뒤늦게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장애인 고용법은 민간과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 비율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부산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6곳이 이 법을 무시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비정규직을 고용하더라도 법 취지상 문제가 없다 보니 장애인의 잦은 퇴사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 싱크탱크인 부산연구원입니다. 근무 인원만 130명이 넘는데 장애인 근무자는 단 3명뿐입니다. 전체 2% 수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8%에 못 미칩니다. 지난해 말에는 한 명뿐이었는데 그나마 최근에 고용을 늘린 겁니다. 연구직도 전부 다 이게 가산점 이런 거 다 안 내려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연구직으로 지원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원하시더라도 이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안 되시는 거죠. 부산 지역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6곳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의 미달입니다. 부산 아시아대 CC는 아예 한 명도 없고
부산디자인진흥원 등은 1%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지난 2021년 3.4%에서 올해 3.8%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실질 고용률의 증가세는 더디기만 합니다. 부산은 지난 2019년 조례를 만들어 장애인 고용률을 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유명무실합니다. 부산시는 장애인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이 대부분이라 잦은 퇴사로 인해 고용률이 낮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산이나 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보면 담당자들은 장애인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법의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의무 고용률이 꼴찌거든요. 근데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장애인들을 고용할 의지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1년에 16일만 일하더라도 고용률에 잡히다 보니 현행법이 사실상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없다는 원론적인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대기업 가맹 택시는 이제 흔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지역 콜센터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업 가맹 택시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를 놓고 택시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산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방석윤 씨. 최근 카카오티 블루 가맹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택시 조합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인 양산콜은 탈퇴해야 했습니다. 가맹 택시는 지역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합의 내부 규정 때문입니다. 양산에서 방 씨와 같이 지역콜에서 탈퇴하게 된 기사들은 모두 98명. 이들은 조합 측이 개인 사업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카카오 콜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콜을 이용하는 그 고객들이 카카오 콜을 더 많이 이용을 해요. 지역콜보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대다수 시민들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조합비와 함께 가맹 수수료도 부담하겠다는 기사의 선택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지역콜 붕괴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대기업 가맹으로 돌아서면 지역콜 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중단될 우려도 제기합니다. 카카오 대기업에 그 막대한 수수료를 주면서도 우리 지역 내에 한정되어 있는 콜을 우리 종사자들 간에 뺏어먹기라 해야 됩니까? 대기업 콜로 인해서 실제로 지역 콜이 무너진다 할 것 같으면, 없어진다 할 것 같으면 피해보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 제명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양산의 일부 기사들도 조합의 규정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부산 지역 평균 가격이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에 수도 요금 등 하반기에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고돼 있는데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3주째 오름세입니다. 한 달 전 평균 1,620원대 하던 휘발유 값은 결국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유류세 인하율 축소로 기름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인데 운전자들은 다시 기름 넣기가 부담입니다. 기름 유류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안 그래도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기름값까지 올라서 생활한 좀 많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식탁 물가도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이 과일 가게는 배 하나에 15,000원이 납니다. 파는 사람도 부담입니다. 이제 참이, 수박 이런 건 다 비싸고 사과배는 말할 것도 없고 햇사가 햇볕에 나와야 좀 짜질난가 모르. 햇사가 나와도 비쌀 것 같아요.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커지면서 상추, 오이 등 가격은 한 달 사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나는 먼저보다 배나 올랐어. 쪽파. 쪽파가. 응. 뭐 상추나 깻잎 같은 거. 상추, 깻잎 많이 올랐어.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당장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6.8% 인상됩니다. 6년 만에 수도 요금도 올라 오는 10월에 7% 인상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교통비와 쓰레기 봉투 값이 가장 비싼 부산이기에 물가 상승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서민 경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마산의 대표적인 축제인 국화축제의 명칭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고파라는 명칭을 넣을지 여부가 관심사인데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변 공원을 따라 화사한 국화와 조형물이 눈길을 끕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열리는 창원 마산의 국화축제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꽃축제인 마산 국화축제는 올해 24회를 맞습니다. 하지만 축제 명칭에 가고파를 넣을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축제심의위원회는 마산 국화축제 명칭을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로 바꾸기로 지난달 의결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역 출신 시인이자 독립유공자인 이은상 선생을 알리기 위해 가고파 명칭 사용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노산 이은상 선생의 명예회복 운동으로 우리 고장의 자랑을 역사 한켠에 우뚝 솟을 수 있도록 후세에 부끄럽지 않는 기록을 남길 차례입니다. 하지만 노산 이은상 선생이 독재 정권을 찬양했다며 반대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창원시의회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고파는 이은상이 지은 시조이며 이은상은 3.15 억업 폐매와 친독재 행정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준엄한 비판과 평가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지난 2000년 시작된 마산 국화축제는 마산 국화 박람회와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다시 마산 국화축제로 명칭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의견을 전부 온 바 있고요. 관련 조례가 있으면 조례로 모든 게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도 있으면서 그 조례 개정이 돼야만이. 한편 창원시의회는 오는 22일까지 명칭 변경안이 포함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부산 경남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하루 남해군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호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합천군 야로면의 한 마을에서 가정집의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경남에서만 모두 2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오후 2시쯤 동래구 온천동의 한 보도에서 안내 시설물이 쓰러졌고 수정터널 진입 램프 구간에 포트홀이 다수 발생하는 피해가 생겼습니다. 창녕군의 한 산 정상에서 축사 건축 공사가 벌어져 산사태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주민들이 실제 이번 장맛비에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흘러내렸다고 주장하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어제 현장 사진을 공개한 축사 건축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옹벽 경사면으로 토사가 흘러내리고 나무가 뽑히거나 쓰러졌다며 축사 반경 2km 안에 있는 주민들의 산사태 피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KNN이 단독 보도한 부산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미국인 강사가 5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7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30대 미국인 A씨는 사건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만취 상태로 수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부산 동래구의 한 어학원에서 무자격 영어 강사로 일하며 수업 도중 여러 차례 5살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넘는 중대형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500만 원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131만 원,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는 2,49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454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부산 경남의 분양가 상승은 고금리의 원자재값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발전축을 만들 수 있도록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남도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200명에게 장학금 200만 원씩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4월 모집 공고를 거쳐 신청자 322명 가운데 지역 대학 입학생 142명 등 모두 200명을 선발했고 경상남도 장학회 기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경상남도 장학회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1991년 설립됐으며 지역 주요 기관들의 기탁금 등을 토대로 지금까지 지역 출신 대학생 3,232명에게 74억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오늘 호우특보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요란하게 내리다가 차츰 잦아들겠는데요. 내일은 대부분 비가 그치겠지만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부산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며 내일은 다시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부산이 28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껑충 오르겠고 내륙은 30도가 넘겠는데요. 구름 사이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진주가 29도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하겠는데요. 한낮에 창원은 29도, 거제 28도, 밀양과 창녕은 31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은 28도, 양산은 30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바다 안개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